الرقية الرقية لابد أن تتوفر فيها شروط ثلاثة حتى تكون صحيحة. نعم. رقية زك إسلام적인 치료법을 루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아프면은 루키아적인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자,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루키아가 올바른 그런 루키아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다음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الأول أن تكون الرقية من القرآن. 우선 첫 번째 루키아는 루키아는 우선 그 어떻게 하냐면 아픈 환자가 있으면은 그 아픈 부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첫 번째 수라툴 파티아를 암송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꾸란의 어떠한 구절이라도 자기가 읽고 싶으면은 그런 꾸란 구절을 읽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نعم كان يقرأ مثلا سورة الفاتحة نعم نعم أو بالسنة سنة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مثل يقول بعض الأحاديث التي قالها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ي الرقية كان يقول أعوذ بكلمات الله التامات مثلا أعوذ بالله أعوذ بكلمات الله أعوذ بكلمات الله التامة 라고 이렇게 سنة 사도님이 얘기한 읽었던 그런 그 구절을 이렇게 암송합니다. الشرط الثاني أن تكون الرقية باللغة العربية.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아랍어로 이렇게 꾸란을 읽거나 순나를 얘기하거나 해야 된다. 아랍어. لا يوجد رقية باللغة الكورية مثلاً. 다른 어떤 그 언어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루키아를 한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랍어로 해야 됩니다. أن نعتقد أن الله هو الذي بيده شفاء الخلق لا أنا ولا أنت نعم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그 조건은 루키아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알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نعم أنت تقرأ على نفسك نعم الفاتحة مثلا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내 스스로 파티아를 수라툴 파티아를 읽는다거나 순나의 어떤 그런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나를 비롯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신다. أو تقرأ على أولادك مثلا. تقرأ على الولد. تقرأ عليه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나. 또는 내가 우리 자식이나 어떤 우리 동료가 아파서 내가 루키아를 그 사람들 위해서 루키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가 루키아를 한 나에게 어떤 그런 그 이거 뭐야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 루키아의 효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يصح أن المسلم يقرأ على المريض الكافر يصح أنت مسلم يوجد مريض كافر يصح أن تقرأ على الفاتحة نعم صحيح؟ نعم ثبت هذا في السنة. 이 만약에 무슬림이 아닌 비무슬림이 아픈 환자가 있다. 그렇더라도 무슬림인 내가 그 비무슬림에게 루키아를 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다. هذا من الدعوة إلى الله قد تكون هذه الرقية سبب لدخول هذا في الإسلام. 그것은 하나님 위한 다와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길로 말씀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